어려운 고비를 넘어가야 또 좋은 일이 생기듯이 나쁜 아군이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대운을 물려치려고 하는 행위가 많죠. 근데 그 고비를 꿋꿋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이번 질문은 네. 선생님이 예전에 대운 오기 전에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댓글로 사람들이 대운이 오기 전에 저는 바닥을 치는 경우도 있는지 아픈 경우도 있는지. 아 그렇죠. 응. 대운이 왔어요. 네. 대운이 오는 올라고 내가 막 그러는데 내 느낌이 굉장히 집 한 채면 되는데 오버해서 빚을 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뭐 융자를 내서 벅차게 또 벌리고 또 벌리고 할 때는 대운이 꺾어집니다. 아 이게 대운이 와도 그러면은 그 받을 복만 받아야 되는데 요만큼만 받아야 될 때는 요만큼만 받아야 되는데 따따블로 막 받아놓게 되면 감당을 못하죠. 그러면 왜 대운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왜 힘들게 거꾸로 넘어가는 수가 많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쁜 일도 같이 온다고. 대운이 올 때도 안 좋은 기운, 안 좋은 운도 같이 오는 경우도 있나요? 아 많죠. 이제 오면서 고비가 있어요. 항상 몸이 좀 아픈다든가. 아 대운이 오기 전에 아프다든가 막 그럴 때 그 고비를 잘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대운이 들어오고 그걸 안 하려면 아예 운을 받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 대운과 안 좋은 운이 같이 오게 된다면은 둘이 만나면 누가 이기나요? 대운이 쳐요. 나쁜 기운이 더 빨리 들어옵니다. 먼저 치고 들어가거든. 그걸 이겨내야 돼.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야 또 좋은 일이 생기듯이 나쁜 아군이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대운을 물려치려고 하는 행위가 많죠. 근데 그 고비를 꿋꿋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내가 하는 일이 계속 꼬인다면은 그거를 아 난 진짜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아, 그 고비를 잘 넘어가. 아, 이걸 이겨내야겠다. 네. 내가 뚝심으로 나는 이거 이겨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겨내게 되면 또 좋은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시청자분들도 대운이 오기 전에 조금 안 좋다 그래서 안 좋다 그래서 거기 꺾이면 안 돼. 아 내가 대운이 온다는데 왜 안 좋지? 여기 넘어가야 돼. 이제 군나를 잡아놨잖아요. 잡아놨는데 그 안에 뭐 사고가 난다든가 뭐 교통사고가 잠깐 친다든가 이렇게 쳤는데 아 내가 나를 잡았는데 왜 이렇게 사고 나지? 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많아요. 그게 우환을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이걸로 떼우고 액땜. 네, 액땜으로 떼우고 너는 대운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군 나를 잡아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아 진짜. 그러면은 진짜로 지금 정말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많이 힘들고 정말 꼬일 대로 꼬인 사람들은 네. 이것만 잘 견뎌내면은 대운이 오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한번 이혼 그 되게 힘드신 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꼬여서 대운이 오기 전에 많이 꼬였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상담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 애군을 풀어주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아 뭐 좋다면서 유튜브를 보면서도요. 좋다면서 왜 난 좋은 게 없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방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응? 나쁜 살을 걷어내면서 좋은 운을 받아줘야 되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나쁜 일이 하나 걸쳐 들어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걸쳐 들어온 거를 풀어줘야지. 네.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아 대운 오니까 입 딱 벌리고 있는 형국으로 하면 안 되지. 그쵸. 기다리면 안 되고 내가 손수를 쳐가지고 칠 건 치고 그 다음에 대운이 들어올 때 내가 받을 건 받고 이래야 삶이 형평성이 골고루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